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실무기 때문에 민법 내용인데요. 민법에서 구체적인 거 하실 거고요. 민법에서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습니다. 공동 소유는 인적 결합 형태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공유가 가장 느슨한 형태죠.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공유입니다.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에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합유물 처분하는 경우에도 합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겠죠. 근데 총유는 지분이 없습니다.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종중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라야 됩니다. 옛날에 사법고시 시험 있을 때 법인이 소유하는 것은 법인 단독 소유라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입니다. 또 등기부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을구는 기재사항이 없으면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갑구가 없는 것도 있죠. 규약상 공용 부분인 아파트,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는 표제부만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표시사항이 나타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고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난다. 그래서 시험에 압류, 가압류되어 있는 거 확인하려면 갑구를 보아야 되는가, 을구를 보아야 되는가 했는데, 갑구, 을구 모두 다 봐야 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갑구를 봐야 되고요. 제한물권에 대한 가압류는 을구를 봐야 되겠습니다. 동, 순, 별, 접, 이런 말 있죠? 동구에서는 순위번호, 별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서 권리 순서가 정해집니다. 동, 순, 별, 접입니다. 자, 등기 사항 증명서 표제부에 있는 표시 사항하고 대장에 있는 표시 사항이 다를 경우에는 대장이 우선하고요. 소유권이 갑구에 있는 소유자와 토지 대장에 있는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자, 다음은 역시 민법 내용입니다. 법정지상권인데요. 뭐 민법 시험에 잘 나오고 우리 중개실무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요. 법정지상권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라는 것은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민법 305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민법 366조. 따라서 우리 민법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민법 366조고요. 그 다음에 한33% 정도 확률되는 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있는데, 자,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토지가 갑의 소유고 건물도 갑의 소유인 경우,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였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여야 합니다. 그래서 민법 시험에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했다면 그 신축 건물을 위해서는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이다가 임의 경매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도 갑 건물은 계속해서 을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입니다. 근데 임의 경매 이외의 원인으로 매매, 강제 경매 등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에는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게 법정지상권이고요.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해서 세탁물 맡겼다가 세탁비 안 주면 세탁소 주인은 세탁물을 가지고 있고 안 내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죠. 시계 수리방에서 시계 수리를 했는데 시계 수리비 안 주면 그 시계를 가지고 있고 안 내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했는데 공사비 안 주면 공사비 다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꽉 잡고 안 내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유치라는 말은 유치장 할 때 유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감옥에 유치장에 가면 철조망 안에 갇혀가지고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꽉 잡고 있을 수, 꽉 잡고 안 내보내줄 수 있죠. 그게 유치권입니다. 자, 근데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입비 또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주들이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많이 넣죠.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이런 말 넣으면은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유치권은 그 물건에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민법상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임대보증금 안 내준다고 권리금 안 내준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정개축하였을 시 임대인의 승낙 유무를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기속된다고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업무를 면하는 대신에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유익비, 필요비 같은 것도 청구할 수 없겠죠. 이런 특약을 했다면. 자, 이제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건이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두 개가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은 민법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요. 분묘기지권은 외려 중개실무에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역권이 아니라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입니다. 관습법상 물권이고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블루각이 봉분이 있어야 되고요.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안매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가짜로 심은 묻어놓은 묘, 시신유골이 안장되어 있지 않는 것, 가묘하고 예장하고 같은 말이죠. 예장, 미리 묻어놓은 묘. 명당자리 사람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봉분을 만들어 놓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뭐냐면 남의 땅에 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분묘기지권 생기는 게. 첫 번째,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를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동의받지 않고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시효취득을 하게 됩니다. 시효취득의 대상은 종손입니다. 종손. 시효취득의 대상은 종손이다. 그리고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데요. 자기 땅에다 묘 설치해놓고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을 안 했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이때는 분묘기지권 성립했을 때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됩니다.
시효 취득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자기 땅에다 묘 설치해 놨다가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했을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료는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냐면 수호하고 봉제사는 기간 동안 영구무한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거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없고요. 그 다음에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거나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자, 그 다음에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는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 지났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즉 1995년도에 분묘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 지나지 않았지만 2020년 현재 20년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은 계속 인정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요. 2001년 1월 13일 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전하 여러분들은 지금 사망해도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장 큰 차이점은 설치기간, 그 다음에 장소, 면적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간 매장할 수 있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장소 제약을 받지 않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면적 제한도 분묘기지권은 사회통념상 판단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이런 면적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매장이란 용어 정의를 보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매장이라 하고요. 화장은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거고요.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 골분이 뼈의 가루죠. 뼈의 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는 거, 이장하는 걸 개장이라고 합니다. 개장. 봉안은 옛날에 낙골이라고 했죠.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거고요.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분묘라 하고요.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묘지가 좀 더 넓은 개념이죠. 가족 묘지에는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설치 기간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는데 이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은 30년간 매장할 수 있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장 60년밖에 안 되고요. 매장 기간이 끝나고 나면 1년 이내에 매장된 유골을 철거 해야 됩니다. 이 1년 대신에 시험에 2년 6개월 X로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 묘지나 개인 분묘나 똑같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면적이. 자, 근데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의 분묘 일기 및 당의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합장 20제곱미터 X로 줄제됐습니다.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묘지 면적인데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 자, 그 다음에 개인 자연장지 30제곱미터 미만, 가족 자연장지 100제곱미터 미만,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죠? 자연장지는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중 자연장지는 2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가정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일개 점유 면적 10제곱미터, 합장은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라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전 신고, 사후 신고, 사전 허가 받는 것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하는 거 화장,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걸 화장이라고 했죠? 개장, 옮기는 거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 문중, 종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입니다.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건 매장 신고,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허가받는 거는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되고요. 법인 자연장지도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신고, 미리 허가, 사후 30일 이내 신고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고요.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농지법입니다. 농지의 용어정인데 농지는 지목이 전답가수원이면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무조건 농지입니다. 전답가수원은 무조건 농지이다. 다만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3년 이상 농사를 실제 지었다면 농지에 해당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는 뭐 우리 중개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 공법에 나올 수 있지만 실무상 현업에 가면 중요한 게 농지에다가 만약 집을 지으려면 이를테면 시골에 이게 집이 있습니다. 시골에 초가집이 있는데 이 초가집 집터에 집이 무너지고 없어가지고 배추를 심어놨습니다. 근데 실제 배추밭으로 3년 이상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지목은 됩니다. 지목은 돼. 지목은 집터라고요? 된데 여기다 다시 집을 지으려면 농지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부담금 30% 내야 됩니다. 공시지가 30%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농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고요. 통작거리 제한은 폐지됐다. 실제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는 폐지됐기 때문에 지역과 상관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농업인의 용어정인데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90일 이상 종사 안 하고 전부 다 나무 손으로만 농사 지으면 그건 농업인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서 농협에 다니면서 또는 면사무소 공무원 하면서 농사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건 농업인 아닙니다. 농업인은 또 왜 중요하냐면 농업인들에게는 각종 혜택을 줍니다. 정부에서 농어촌 특별세 받은 거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농업인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 등에서 경작 재배하는 경우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조그마한 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식군 이상을 사용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이고요.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도 농업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인데요.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만 제곱미터 이내만 소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년 이상 재촌 자격하다 이농하는 경우에도 만 제곱미터 이내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용농의 경우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세대원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요.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입니다.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시구 읍면장한테 받습니다. 군수 X입니다. 군수가 아니고 시구 읍면장이고요.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이지 법률행위 효력요건은 아닙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못 받았다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발급해주고요. 농업경영계약서 미제출은 4일,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줍니다. 자, 농지전용허가, 전용신고, 학교실습용 농지라도 농업경영계획서는 미제출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시구읍면장은 농업경영계획서 10년 보존해야 된다. 이런 거는 공법에 나오지 우리 중개실무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용농계획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광명시흥 신도시 LH 직원 투기 사건 때문에 농지법이 대폭 강화돼가지고요. 요즘 그래 현업에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농지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농지법이 강화되어서. 실제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국가, 지자체, 우리나라는 국가, 지자체는 세금도 안 냅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도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 완료한 경우, 전용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협의를 완료한 경우입니다.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안 받아도 되는데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합병, 분할 안 받아도 됩니다. 합병,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요. 시효취득, 농지를 20년 동안 직접 농사 짓고 소유를 목적으로 했다면 시효취득하죠. 시효취득하는 경우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고요.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니까 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임대차는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대항력은 인도받고 시구읍면장 확인받으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최단기 존속기간 농지는 3년이고요. 단연생 식물재배지는 5년입니다. 법정갱신인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자동 연장됩니다. 자, 농지 위탁 경영인데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하거나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거나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짓던 분들은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자기가 직접 농사 안 지어도 된다. 자, 다음은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농지 처분 의무기간 1년 주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농사 안 짓는 게 적발되면 1년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안 하면 이행명령을 합니다. 6개월 이내 처분하라고. 그 처분 명령을 받으면 처분할래도 처분이 안 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입니다.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더 높은 가격입니다. 감정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격의
25%를 부과합니다. 4년만 지나면 농지 취득 가격을 다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죠. 감정가격이라는 시세입니다. 시세. 그리고 이행강제금 매년 1회 부과를 하고요. 1회. 건축법은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죠. 이행을 했을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